영상 보기 전 자또TV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. 자또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자물쇠를 사지 말라고 썸네일에다가 그려놨는데 이 번호 자물쇠 때문에 그렇거든요. 이거는 어떤 거는 굉장히 쉽게 열리는 자물쇠들이 있고요. 잘 안 열리는 것도 있는데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 중에 반 이상은 이런 방식으로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냥 다 열어버릴 수가 있어요. 자전거 탈 때는 보통 자물쇠를 안 가지고 다니는 게 차라리 자전거를 안 잊어버리는 방법입니다. 왜냐하면 내 눈에 항상 보이는 곳에 가까운 곳에 놓겠다는 얘기거든요. 자물쇠를 안 갖고 다니는 거는. 근데 자물쇠를 갖고 다니면 잠깐씩 볼일을 볼때 자전거를 밖에다가 묶어두겠다는 말이 되잖아요. 그래서 번호 자물쇠 같은 이런 거는 좀 약하기 때문에 안 가지고 다니는 게 좋고, 만약에 갖고 다니신다고 하면 뭐 이제 사간절약이나 그런 굉장히 절단이 안 되는 자물쇠, 혹은 굉장히 간단한데 잠깐 1, 2분 잠가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물쇠를 쓰시는 게 좋아요. 이거는 지금 제가 카메라를 가까이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돌린 다음에 번호를 바꾸면은 번호가 바뀌는 그런 자물쇠거든요. 제가 그냥 막 바꿔볼게요. 안 보고. 그리고 원위치를 시키면 번호가 이제 세팅이 된 거거든요. 이걸 제가 또 돌려야 모르는 번호로 할수 있겠죠. 자, 그러면은 제가 이걸 금방 열어볼게요. 금방 풀렸죠? 1분도 안 걸렸죠?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번호 자물쇠 중에 이렇게 되게 쉽게 열리는 번호 자물쇠가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저런 거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, 이 방법으로 안 열리는 번호키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쓰면은 그래도 만약에 도둑이 자전거를 건드릴 때 지금 거보다는 좀 오랜 시간 자전거 자물쇠를 푸는데 시간을 소요하거나 아니면은 뭐 절단기로 잘라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따라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. 내 거를 만약에 번호를 잊어버렸으면 하셔도 되는데, 남의 거를 따면 절도가 되기 때문에요.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. 절대 자물쇠를 믿지는 말고요. 항상 내 몸과 가까운 곳에, 그리고 내 눈이 자물쇠예요. 내가 지켜보고 있는 게. 절대 자물쇠는 믿지 말아 주시고요. 오늘 간단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